드디어 오늘이 찾아왔네요. 초밥이다. 아, 씨발, 짠! 아, 저 어떡하냐! 아, 씨! 아니야, 씹어, 씹어! 바나나, 바나나, 바나나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파프리카 초밥을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좀 아삭해서 그래도 좀 버틸 수 있을 거야. 싫어요. 아, 죄송해요. 안 좋나 봐. 너 말을 왜 그렇게 해? 보이시죠? 아, 이쁘게 들어갔다. 아, 이게 사람이 예민해진다, 계속 먹을 이건 이제 그린 제네도 질라. 제네도 질라. 제네도 질라. 이 음식 이름은 제네도 질라입니다. 다음 초밥은 근데 생각보다 무난해요. 파프리카는 그냥 그대로 그렇고 이제 초밥이 와사비가 들어간 거지. 이제 리얼 초밥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내 차례야? 나 어떡하면 돼? 왜 동시에 먹어볼까?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작가님. 서로 입에 넣어줄래? 아, 좋다, 야, 그러자. 자. 아이고, 보기 좋아. 아유, 내가 키운 자식들이 또 이렇게. 밥에 집중하지 마. 아삭한 저기 파프리카에 집중해. 좀 낫지 그래도 파프리카에 집중하니까. 이형 잘 먹네. 누구예요? 어디가? 많이 남았는데 어떡하지? 자, 다음 초밥은요. 이 한국인의 정서가 서려있죠. 방송 끝나고 저희 밥 먹으러 가면 밥 먹었잖아. 왜? 아니야, 하지마. 꺼지마. 저희 해장국 먹으러 가면 안 돼. 알았어. 사줄게. 참아. 참아. 못 먹겠어. 근데 궁금하게 했어. 초의 향을 느껴져? 식초? 아니, 하나도 안 느껴져요. 그렇지. 식초를 좀 더 넣어. 술 좀 더 넣자. 아니요, 절대 제발. 자, 그러면 이렇게 하자. 너희들에게 선택지를 줄게. 강황가루와 뿌셔뿌셔 여기다 섞을래? 좀 짠 걸로 섞어볼래? 뭐? 강황가루만? 강황가루 둘 다 넣자. 오케이. 그치? 아저씨 이거 재밌는다. 많이 넣어야지 카레맛밖에 안 날려나? 너희 도전이 이 음식을 편안하게 할 수도 있다. 많이 넣어주세요. 아니야! 잠깐만! 그렇게 많이 넣어? 불닭 소스 먹어야 돼. 불닭 소스? 야, 왜 한약 냄새 나 이거? 몰라요? 강황가루 카레가루 아니에요? 불닭 소스는 얼마나 넣을까요? 한번 둘러주세요. 자, 이렇게? 치즈가 듬뿍 올라간 핫짜장다. 자, 불닭 소스는 본인이 원하는 만큼 넣어봤어요. 강황가루랑 카레가루 맛이 차이가 많이 나요? 많이 나죠. 강황 맛 없어요? 그럼 이제 말해줘요. 아, 씨발, 잠깐만. 이제 봐. 예, 이거 봐봐. 직접 봐봐. 애초에 와사비 들어갔으면 뭘 넣어도 와사비 맛만 날 거예요. 자, 일단 두부 초밥부터 드세요. 자, 이거 먼저 다 씹어 삼킨 사람한테 다음 밥 조금 준다. 와장 조금만 대서 먹어보자. 그 먹고 나서 얼굴을 보여주면 더 고통스러워 할 거야. 먼저 삼켜야 돼. 숨 쉬면서 먹어야 돼. 아, 씨, 독하냐, 씨. 아, 어떻게 먹냐? 이라도 빨리 무릎 꿇고 진짜 잘못했다고 일단. 왜? 아, 나 죽을. 나는 뒤질 것 같은데 그냥 먹는 거야!
다음 사람 밥만 먹어볼 거예요. 아! 혜자가 먹을 밥. 자, 용별아 이게 어떤 맛인지 일단 궁금하니까 이건 먼저. 아, 이거 먹으라고요? 왜, 또 딴 거 줘? 아, 그게 맞겠다, 씨. 야. 야! 잠깐만, 그럼 이렇게 하자. 원우야, 너 이거 다 먹으면 끝. 너 이거 다 먹으면 끝. 입에도 못 넘긴다니까요. 아니, 잠깐만. 누가 누워? 나도. 아, 이거 입에도 못 넘긴다. 속벌이야 진짜. 못 씹어. 이거 다 먹으면 너 계실 끝. 아, 레전드다 진짜. 잠깐 이거 조금만 먹어봐. 조금만. 아, 진짜 레전드다 진짜. 아, 존나 이상한 맛 나. 봐봐요. 제 괴식 인생 최고의 음식이었습니다. 먹어본 모든 음식 다 통틀어서 최악이었습니다. 불나만두 3배, 4배 정도 돼요. 입 안에서 계속 맴돌아 이게. 진짜 이거 절대 못 먹어, 절대. 아... 와, 엄청난 걸 만들어냈어요. 아, 이거는, 아니 이거는 괴식국에 못 올려. 와, 이거 진짜 어디 이거는... 연구센터에 보내는 테러용! 전쟁용! 감사합니다. 저는 어떻게까지 말할 수 있냐면요, 저걸로 밥 삼시세끼를 먹어야 된다 vs 저번에 또 교통사고 한번 더 났다. 그쪽 센터요? 그러게. 근데 원호야, 최소한 두부초밥 먹어야 된다. 어, 맞다. 너 이거 안 먹을 거면 이거 먹어야 돼. 아, 씨. 굳이 뭐냐? 와, 이거 진짜 잘못 먹으면 언니가 보면 죽을 것 같아. 이거 진짜 죽어. 어, 진짜로. 이거 아마 고서나 이런 데 찾아보면은 나와요. 타약 대신 예전에 임금님이 정말 빡쳤을 때 이거를 내려줬던 겁니다. 너의 이름을 내서 쌀 씹어서 만든 식소. 오늘 처음 보면 정말 아쉬운 공적이었네요. 아, 근데 내가 방금 머릿속에 컨텐츠 생각했거든. 웃음 참기에서 웃는 사람이 한 입씩 먹게 하면 꼴뱅이 거지. 지금부터 10시 반까지 웃는 사람 요거 요 꼬다리 한 살짝 먹게. 아, 시작했어. 자, 웃으면 안 돼 이제. 얘네만 보이게 표정을 좀 지어볼게요. 진짜 잘한다. 너 진짜 진짜 미쳐버렸다. 아, 그게 솔직히 그게 제일 셌어. 맨 처음 거. 이 맛을 알면은 아까 제가 독한 게 아니에요 진짜. 이 영광을 시발 영광 돌릴 사람이 없어. 와, 진짜 얜 프로야. 냠냠. 아, 저걸 아니까 너무. 아, 얘 불쌍해 진짜. 진짜 얘 불쌍해 진짜. 아, 헤헤헤. 이거 진짜 리얼 오버 아니야 진짜. 야, 야. 진짜 토하나. 아니 근데 이거 진짜 그럴 수밖에 없어. 음식이 아니에요 이건. 괴식 뭐 이런 데 식이 아니야. 그냥 이거 작품이야. 괴괴 이런 거.
자, 이렇게 오늘 괴식 초밥을 먹어왔는데요. 소감 한마디씩 좀 부탁을 드리자면은 절대 죄를 짓지 않겠다. 다음은 여러분 아이